이 CS 강사가 하는 일은 교육이 가장 중요하겠죠. 아무래도 CS 교육. 근데 교육을 하려면 교육만 하는 일은 아니, 교육만 해서는 안 되고요. CS 강사는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합니다. 예를 들면 저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얘기를 드려볼게요. 제가 사내에서 CS 강사로 일을 한 4년에서 5년 정도 했었거든요. 교육 외 부수적이고 교육을 준비하는 일들부터 교육 끝나고 나서도 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. 예를 들면 교육을 하기 전에 사실 교육하려면 교육 컨텐츠, 교육안이 있어야겠죠. 그럼 그 PPT 작업도 해야 되고 뭐 엑셀 작업이든 뭐든 해야 되는 거죠. 그런 작업도 해야 되고요. 그 작업을 하기 전에 CS에 대해서 본인도 알아야 되고요. 또 우리 회사가 어떤 CS가 필요로 하고 또 어떤 응대 매뉴얼이 있고 또 어떤 응대를 해야 되고 또 어떤 고객들을 주로 만나는지 이런 특징들부터 필요로 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조사를 하는 것도 CS 강사의 주 업무인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에 처음 사내 강사로 일을 했었는데 처음에 그곳에 아무런 응대 매뉴얼도 하나도 없었고요. 또 기본적인 것부터 없었기 때문에 처음 들어가서 CS 교육도 중요했지만 응대 매뉴얼, 소책자를 만드는 것도 저의 일이었어요. 그걸 만드는 것도 일이었고 매뉴얼도 제작하고 매뉴얼에 들어가는 내용들, CS 뭐 표준안이라던가 또 응대 매뉴얼이라던가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했었고요. 또 사전에 조사부터 현장의 모니터링, 미스터리 쇼퍼라던가 또 사전에 그런 직원들의 니즈, 어떤 교육이 필요로 하는지 또 어떤 교육을 희망하고 있는지부터 정말 다양한 일들을 교육 전에 했고요. 또 교육을 하고 나서도 교육 후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. 하고 나서 그냥 땡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한 다음에도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부터 향후 개선점이라던가 어떻게 또 이제 보완을 해야 되는지 또 다음엔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지 등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지금 말한 아주 간단한 것들은 기본적인 베이직한 업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회사 또는 부서마다 그 CS 강사나 부서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. 그래서 이 영상 시리즈는 CS 강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. 앞으로 여러분들이 CS 강사에 대해 관심 있거나 또 이렇게 조금 알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이 댓글에다가 CS 강사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많이 남겨주세요. 아직 구독자가 많지 않아서 얼마나 남겨질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남겨주시면 제게 또 제가 그 댓글에 대한 답변을 또 영상으로 제작해서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이 사실 뭐 좀 저의 경험과 경력을 토대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주관적일 수는 있지만 최대한 저도 좀 이렇게 검증되고 주변의 강사들에게도 많이 물어보면서 실제적으로 유익하고 도움이 되고 그런 좀 컨텐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 안녕.